이번 시간에는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에서 조정 관료들의 수장으로 나오는 인물인 유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사 유진 열전에 따르면 그는 지금의 충청북도 충주 사람으로 왕후 중에 성이 유씨인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집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태조 왕건의 세 번째 부인인 신명순 성황태후가 있는데요. 이 신명순 성황태후의 아들들이 고려의 3대 왕인 정종과 4대 왕인 광종입니다. 또한 5대 경종의 제1인 헌의왕후와 성종의 비인 문덕왕후 등도 신명순 성황태후의 손녀들이었으니 즉 유진은 대대로 두 명의 왕과 여러 왕후를 배출한 당대 최고의 외척 가문 출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기록에는 그가 여러 왕을 섬기면서 항상 왕을 가까이 모시는 직책을 맡았을 뿐 외직을 맡은 일이 없었다고 하죠. 아무튼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유진은 사람됨이 청렴결백하며 풍모가 아름다웠다고 하는데요. 명문가 출신답게 상당히 고상하고 세련된 모습이었나 봅니다. 그는 고려의 4대 왕인 광종 제2 말에 처음 관직에 올랐는데 이때 그의 첫 관직은 내승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7대 왕인 목종 때 여러 차례 승진하여 이부상서 겸 참지정사가 되었다고 하죠. 1009년 1월에는 목종의 어머니인 천추태후가 머물던 천추전의 화재를 계기로 목종이 병에 걸려 드러눕자 최양비 최충순과 함께 음대에서 숙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이 폐위되고 8대 왕인 현종이 즉위했을 때에는 상서좌부녀로 임명되었으며 2차 여유전쟁이 끝난 뒤인 1011년 3월에는 내사실랑 평장사에 임명되었죠. 그리고 1012년에 문하실랑을 거쳐 1014년에는 명예직인 태사 겸 고려의 최고 관직인 문하시중에 제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선 유진이 목종 시기부터 계속해서 조정의 수장인 것으로 묘사되어 나오는데요. 목종 시기는 모르겠으나 현종 제위 초기의 조정 관료들의 수장은 유진이 아닌 문하시중 유흥부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유흥부가 1014년에 은퇴하자 유진이 그의 뒤를 이어 문하시중에 임명되면서 이때부터 조정의 수장이 된 것이죠. 3차 여유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018년 초에는 개경에서 욕병이 돌자 동료들과 함께 현종에게 이런 건의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역병에 걸리고 음양의 조화가 깨어지는 것은 형법의 적용이 시기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령을 살펴보면 3월의 절기에는 감옥을 살펴서 죄수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고문과 약탈을 하지 않으며 송사를 정지한다. 4월의 중기에는 중죄인의 형벌을 경감해주며 죄가 가벼운 사람은 석방한다. 7월의 중기에는 감옥을 손질하고 형구를 갖추며 가벼운 형벌은 집행하고 작은 범죄는 처결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옥관령을 살펴보면 이춘부터 추분까지는 사형을 보고해 판결하지 못하지만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죄인의 경우는 이 법령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모두 상세히 살피지 못할까 두려우니 엎드려 청하옵건대 오늘 이후로는 안팎의 해당 관청이 모두 법령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그러자 현종이 그의 건의를 따랐다고 하죠. 유진은 이후 제3차 여유전쟁이 비주대첩의 승리로 끝난 직후인 1019년 8월에 결국 눈을 감게 되는데요. 이에 현종은 사흘 동안 조회를 정지하였으며 그를 내사령으로 추증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사령은 고려의 최고 관직인 문하시중과 품계는 같지만 격이 더 높은 명예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사에는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왕을 바르게 보좌한 공로는 없었지만 잠옷 3궁과 재상의 명망이 있었다. 지금까지 고려 전기의 재상인 유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에선 허락도 없이 가족들을 피신시킨 것 때문에 현종에게 쓴소리를 들은 뒤 한동안 툴툴거리는가 하면 강감찬과도 갈등을 빚는 등 주인공들과 잠깐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후로는 현종과 화해하여 신임을 얻고 강감찬 역시 그에 대해 고려를 사랑하는 충신이라 말하는 등 명망이 있었다는 기록대로 잘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